안녕하십니까. 재펄입니다. 아, 제가 오늘 출연자분께서 좀 차량 고민이 있다 그래서 좀 차량을 추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또 너무나 또 수입차를 또 한번 사보고 싶다.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조언을 좀 해드리고. 아, 근데 재펄님, 여기가 어디예요? 아, 여기가 이제 그 강남 도이치 미니 전시장인데 그 출연자분이 자가 미니미니해 다. 그래서 뭔가 미니가 되게 잘 어울리겠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자를 한번 만나보도록 해야겠죠? 어두운 남자 아닙니다. 화사해질 겁니다. 아, 근데 어디 계시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 어떻게 화면 지금 밝아졌나요? 아, 근데 그 뭐 어떻게 해서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게 된 거예요? 제가 네. 지금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차량을 타고 네. 있는데. 아, 그게 뭐예요? 아반떼예요. 아, 국민의 아반떼. 네네. 네. 근데 그래요? 이제 기변 욕구가 요즘에 또 생겨갖고 네.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에 드는 차량이 없어요. 그러면은 한 달 수익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저 지금은 제가 일을 안 하고 있어서 네. 탱거루족이에요.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받아요? 지금 뭐 그냥 필요할 때마다 받아 쓰는 상황이고 네. 한 100 정도. 잠깐만, 100만 원 정도인데 저한테 또 그 수입차를 한번 사보고 싶다. 그래서 요청을 했죠. 아니, 이걸로 어떤 수입차를 보여줄까 하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엄청 비싸지는 않는데 요즘 또 여성분들이 요 차 타면 또 미니 타면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네. 또 뭔가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아담하시고 그래가지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미니가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일단은 구경해보고. 근데 이거 유지비 장난 아닐 텐데 괜찮겠어요? 그냥 카푸어 길로 들어주실 것 같은데? 엄마한테 좀 맞으면 되죠. 아, 그래? 아, 이거 미니 매장인데. 아, 안녕하세요. 그때 얘기했던 이제 오늘 네네. 차량 고민이 있어가지고. 네. 아, 근데 뭔가 미니 잘 어울리죠? 너무 잘 어울리죠. 아, 그죠? 근데, 아, 또 이분이 재정 상태로는 국산차를 네. 사야 되거든요. 또 수입차를 타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러실 수 있죠. 한 달 일단은 수익이 한 100만 원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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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어드리죠. 어떤 차가 좀 어울릴 것 같아요? 3도어가 제일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3도어? 네. 아, 나는 근데 3도어 말고도 컨트리맨이나 클럽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잘 어울려. 일단 보면 저 3도어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요게 좀 잘 어울리긴 하네. 어떤 거 같아요? 너무 이쁜데. 지금 이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 차량은 지금 S로서 4,480입니다. 4,480? 네. 잠깐만, 지금 모아놓은 재산이 어느 정도 돼? 원래 돈은 쓰라고 버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럼 쉼터예요? 졸음쉼터? 없어. 아, 거쳐가는 거, 통장 거쳐가는 거지? 없어요. 일단은 프랄부로 좀. 아, 프랄부로. 네, 아, 앞에 선다큼 제로. 아반떼보다 이거 보니까 장난 아니긴 하죠? 아, 당연하죠. 아반떼 그냥 무슨 뭐 리어카 수준이죠. 아, 감탄사? 오, 실내 네. 너무 이쁘다. 혹시 문은 두 짝으로 열려야 돼, 그죠? 아, 그쵸. 아, 근데 좀 잘 어울리나 해. 키하고 좀 잘 어울리는데요? 지금 페달이 발에 안 닿긴 한데. 주인님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미니가 커 보이는 마법? 차 이렇게 큰 차였나요? 그러니까요. 미니가 되게 커 보이는 마법인데요? 진짜? 어떤 거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요게 지금 3기통이잖아요. 이 차량은 4기통입니다. 아, 이거 4기통이에요? 네, 4기통. 아, 2000cc 4기통. 요게 4,400만원대. 네, 맞습니다. 요게 60개월로 계산하면은 보험료까지 하려면 월 100은 나가야겠는데? 차에 다 쏟을 수 있겠어요? 어때요? 엄마한테 좀 맞으면 되죠. 아, 그래? 밥을 못 먹을 것 같은데요? 밥은 먹을 수 있겠어요? 되게 여성분들이 많이 부러우죠, 이 차.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네. 시동 켜볼 수 있죠. 여기 뭐야? 거의 뭐 핸드폰 수준인데요? 완전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아, 근데 저 가운데가 진짜 대박 이쁘네. 이게 지금 계기판처럼 해놓은 건가요? 계기판처럼 좀 스포티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좀. 아, 근데 진짜 야, 다시 오랜만에 한번 보기는 했는데 이쁘긴 하다. 그리고 요게 이제 미니 쿠퍼 S거든요. S가 아닌 건 3기통이잖아요. 네, 3기통 1500cc인데 그 차량은 3850입니다. 기통은 항상 짝수. 아, 기통 항상 짝수예요? 네, 그치. 이거 미니 뒷모습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네. 보여요? 코리아. 아, 유니언잭입니다. 아, 유니언. 영국 국기래 선생님. 네, 네. 그리고 이게 트렁크가 이거 자동 아니네요? 올라가는 쇼버는 네. 네, 반자동입니다. 아, 반자동이요? 네, 반자동이라고 보시면 원래 이게 우리 트렁크 타고 이런 거 해봐야 되거든요? 네, 한번 타봐요. 아, 그리고 키가 작으니까 된다. 저 어울려요. 근데 요게 지금 4,400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 60개월로 하면은 월 그래도 한 70 정도 나가나요? 그 정도 나옵니다. 아마 이게 보험료랑 기름까지 한 100 넘게 나가긴 할 거예요. 괜찮아요. 뭐 질르고 보는 거죠. 멋있으십니다. 근데 조금 더 센 거 없을까요? 아, 근데 저는 혹시나 그래도 좀 뒤에 태울 일이 있어서 저는 5도어가 좀 날 것 같거든요. 뒤에 누구 태우죠? 아, 태울 사람이 아예 없어요? 네. 한번 타봐요. 어우. 야, 원래 저는 요 정도면 저 알죠? 못하는 거 알죠? 야, 탈 수가 있네. 아, 근데 확실히 디자인 자체는 3도어가 더 이쁘긴 하네요. 어때요? 뒷자리 너무 귀여운데 네. 여기 사람 타면 민폐 아니에요? 아, 이거 너무 땡겨놔서 그래, 운전석. 아, 근데 진짜 그냥 S모델이 디자인적으로 훨씬 이쁘긴 하네요. 이거 보다가 그냥 일반 모델 보잖아요. 그럼 이거 좀 밋밋하네.
어쩔 수 없이 S 가야겠다 이거. 그죠? 어차피 지금 내가 보기엔 카푸어 인생이 될 것 같은데 저 S 버전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아니면 고객님, 여기 옆에 보이시는 클럽맨 차량은 어떠실까요? 이 차량을 제가 12월에 샀거든요. 아, 이거 진짜 샀어요? 네, 샀습니다. 아, 진짜요? 네, 진짜 타고 출퇴근하고 있어요. 아, 이걸로요? 어때요? 네. 좋아요? 이것도? 딱 그 타시는 아반떼랑 같은 사이즈입니다. 아, 이게요? 네, 같은 사이즈고 뒤에 부모님도 태울 수 있고요. 아... 네. 근데 요거는 디자인이 살짝 좀 남성미가 좀 있긴 하다. 요거는 뭐 좀 각진 느낌이 살짝 있는데 얘는 가격이 어떻게 되죠? 이 차량은 3,920원, 이 차량은 삼계통 1,570원. 아, 생각보다 4,000이 안 넘어가네? 네, 맞습니다. 요 정도면은 내가 보기에는 훨씬 더 유지하기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 그리고 뒷좌석도 엄청 넓잖아요. 운전석은 비슷하니까 뒷좌석 한번. 야, 확실히 파이브도어보다 넓네. 아반떼, 거의 아반떼 크기인데 진짜로? 클럽맨은 얘가 양문형 냉장고야. 됐다, 이렇게. 어때, 뭔가 이 캠핑 느낌 나지 않아요? 와, 네. 여기에도 트렁크도 훨씬 넓고 저는 이게 좀 더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아, 근데 얘도 그럼 네. S버전이 또 따로 있는 거죠? 아, 있습니다. JCW도 있고요. JCW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도 그거 타보겠다. 그거 5천 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조용히 얘기하겠습니다. 아, 요게 나요? 아까 5도어가 나요? 3도어나? 실용성으로는 얘가 훨씬 좋은 것 같긴 한데 차는 간지죠. 아, 간지가 나야 된다? 진짜 미니쿠퍼가 불곡진 게 너무 이쁜 것 같아, 디자인이. 이거 라이트 보면 약간 그 포르쉐? 아우, 포르쉐 느낌 살짝 나네. 이게 또 어두운 밤에 또 달려오면은 또 이 눈빛에 미니도 당연히 이쁘지만 또 포르쉐인가 또 이런 느낌도 살짝 나긴 하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얘는 그 S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좀 살짝 밋밋하긴 하네요. 지금 보면 이게 훨씬 더 빵빵해 보이는데 그 아까 전에 본 차량에 비해서 이게 더 넓은 거예요? 아, 맞아요. 이게 더 와이드해가지고 뭔가 파나메라를 본 느낌? 아, 죄송합니다. 다 마음에 드는데 조금 더 스포티한 거 없을까요? 좀 배기음 좀 빵빵 나고. 아, 근데 그런 거를 좀 중요시하게 여겨요? 아무래도 이 사운드가 들려야 운전하는 맛이 나지 않을까요? 아, 근데 그렇게 좀 막 빠르고 막 이런 차를 즐겨요? 제가 아무래도 이전에 네. 드리프트 선수로 활동을 좀 오래 했고. 아, 드리프트를 했다고요? 네. 아, 저도 카트라이더에서는 했었어요. 아, 장난 아니죠. 엄청나요, 진짜 실력. 바나나 좀 밟아봤어요? 아, 그럼 난리 나죠. 물폭탄 좀 던져봤죠. 실제로 이제 현역 선수로 뛰었었고 지금 잠깐 쉬고 있는 도중이에요. 네. 이런 분을 모시고 지금 이렇게 얌전한 차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JCW 근데 솔직히 5천 넘거든요. 그건 좀 갈등 되지 않아요? 너무 비싼데? 이왕 지를 거 좀 더 가자. 아, 솔직히 월 100 내나 120 내나 망하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5천 넘어가면은 네. 그거 진짜로 그 보험료도 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나옵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올해 29. 29살이면 보험료 얼마 정도 나올까요? 200 안쪽으로는 200은 안 넘어요? 네. 그거 12개월로 계산해도 월 하려도 한 15만 원? 네, 그 정도 생각합니다. 월 15만 원에 그 JCW가 5천 원이에요. 5,250. 어떻게 할인 좀 해주시면. 아, 할인 빵빵이 더. 아, 빵빵이 더죠? 네. 그럼 그게 저 앞에 5가 4로 바뀌는 마법이 나네요. 그럼. 이자율도 1.9입니다. 보험료도 지원해드립니다. 솔깃한데? 진짜 솔깃하겠다. 우리 컨트리맨은 우리 구독자님에게 거의 롤스로이스? 거의 롤스로이스 타는 것 같아요. 타봐요. 거의 이 정도면 지박인 아닌가요? 야, 올라가네. 차 위로 올라가. 근데 이거 너무 크죠? 너무 넓은데? 여기 자도 되겠다. 쫓겨나면 그냥. 아, 그치. 여기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 크기예요. 네. 일단 JCW 좀 시승해볼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아, 레이서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아, 좀 살짝 쫄리긴 하는데. 아, 공도에서는 네. 안전 속도 규정합니다. 아, 운전 잘하시죠? 야, 그리고 이따 유턴할 때 드리프트 하면 안 돼요? 아, 당연하죠. 경찰서 가요. 아, 이게 JCW? 네, 맞습니다. 아, 멋지긴 하네요, 확실히. 너무 예쁜데 이거 그냥 제 차인데요? 아, 역시 뭔가 문신이 좀 돼 있어야 돼. 아, 진짜 여태껏 봤던 그 아까 S랑 일반 모델에 비해서 훨씬 강력하긴 하네요. 일단 오늘 요거 한번 운전해보는 거죠? 가시죠. 이게 원래 이렇게 넓은 차였나요? 이거 많이 넓어졌는데? 전 여기 그 출연자님이 너무 체구가 작다 보니까 아주 여유가 있어요. 생각보다 편안한 뒷자리가 되겠네. 왜 부럽죠? 네. 사운드. 와, 이거 사기통 배기음 너무 강렬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사기통이 같은 사기통이 아니죠.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지금 용돈만 받고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좀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빡셀 것 같아, 이게 내는 게. 제가 또 소소하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채널인데요? 에리카 박이라고. 네. 저는 이제 오프로드 주행하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신차 리뷰를 한번 했습니다. 아, 근데 그걸로 이렇게 수익이 좀 짭짤해요? 저 이제 막 수익 창출 났어요. 아, 이제 좀 커가는 단계? 네. 아, 그럼 진작에 한번 얘기해 주시지. 아, 아직 뭐 구독자도 많이 없고 영상도 이제 몇 개 안 올려서 창피해요. 그래도 나온 김에 요기에 때 그래도 한번 홍보해야죠. 뭐 어떤 걸 다뤄요?
저는 이제 앞으로 막 운전하는 거라든지. 아, 같은 그 자동차 쪽? 네, 맞습니다. 오, 리뷰도 괜찮네. 종종 하고.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어때? 아반떼 타다가 네. 이거 첫 운전대 잡은 느낌 어때요? 일단 핸들링이 묵직한 게 아, 외제차구나 싶어요. 아, 눈앞에 딱 그 미니 마크 딱 있고요? 네, 이게 너무 이쁜데. 아, 요쪽이? 네. 요거만 보고 다녀도 이쁘겠다. 아, 저쪽에는 이제 음악 틀고 또 밤 되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밤에 진짜 끝납니다. 밤에 아... 끝나요? 네, 끝장납니다. 야, 이거 타고 드라이브 하고 이러면 되게 좋겠네. 드라이브 할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일은 안 하고 있다고 했고 유튜브만 좀 간간히 찍고 있는 거고 네. 용돈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 돈으로 보통 뭐 하세요? 그냥 기름값 하고 네. 딱히 쓰는 데가 없기는 해요. 쇼핑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쇼핑을 안 해요. 쇼핑도 안 하고? 네. 그러면 밥 먹을 때는요? 밥 먹을 때 그냥 집에서 먹거나 네. 아니면 뭐 서브웨이 가서 사 먹거나. 그러니까 다른 데 돈 나갈 데가 없구나. 네, 맞아요. 그런 하지만 수입차 타보고 싶고. 네. 언제부터 차를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차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아, 우리 구독자들처럼 또 차를 위해서 또 인생을 걸 수 있는 분이구나. 21살 때부터 네. 재작년까지 공업사 운영했었어요. 아, 진짜로요? 네, 직접 이제 배기도 짜고. 아, 딜러님 혹시 네. 이 차량 그럼 연비가 어떻게 돼요? 연비는 평균 11 정도 나옵니다. 굿굿. 네. 굿굿. 아, 기름이라도 아껴야지. 이거 고급이 안 넣어도 되잖아요. 뭔가 고성능 느낌이면 어쨌든 4기통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제로백이 어느 정도 되죠? 6초대입니다. 6초대? 네. 어때? 드리프트 가능하잖아요. 이거 사면 안 돼. 이거 돌리는 게 뭐예요? 허리 요추. 아, 요게 요추 조정. 네네. 야, 그리고 이거 귀염귀염하다. 이거 팔걸이로 싸우겠네. 거의 이 정도면 CGV인데? 지금 유턴 해봤는데 차가 되게 안정감 있는데요? 요 시트가 이게 버킷 시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몸을 다 잡아주잖아요. 야, 그리고 원래 버킷 시트인데 등치가 작다 보니까 거의 파고들었는데요, 지금? 엄청 편해요. 다 아, 잡아줘요. 여기 뭔가 이제 레이싱 시트 같은 느낌이 든다. 네, 맞아요. 썬루프가 지금 앞뒤로 두 개나 있어가지고 진짜 아, 답답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개방감이 좋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라고 합니다. 아, 네. 어, 좋은데요, 이거는? 앞쪽은 열립니다. 전체 다 열립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나이가 이제 29이면은 네. 좀 저축이랑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저축해야죠. 뭐 어떤 걸로 좀 이렇게 저축해볼 생각이에요? 일단 유튜브 좀 열심히 살려가지고 돈도 네. 좀 벌어보고 뭐 저한테 맞는 직장이 있으면 직장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이제 또 다시 공업사 쪽으로 해봐도 되고 빨리 많이 벌어서 이제 부모님 용돈도 챙겨드리고 해야죠. 와, 이거 무슨 버튼들이 약간 전투기 조정? 전투기에 있는 그런 버튼들 같은데요? 여기 위에도 이렇게 맞아. 뭔가 다 이렇게 전투기 느낌 나는데? 이거 알아보러 오시는 분들이 네. 남자분이 많아요? 여자분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분들은 같이 뭐 따라오거나 이렇게? 그렇죠. 근데 야. 이 차량은 남성분들이 더 많이 보십니다. 아, 진짜요? 네. 할인율이나 막 요즘 막 이자 지원 이런 거 듣고 다 좋아하시겠네요? 문이 너무 많이 옵니다. 아, 진짜요? 네. 지금이 기회이긴 하십니다. 배기음 너무 좋다. 아, 웃음이 절로 나와요? 네. 그리고 일단 네. 차 자체가 되게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엑셀링이 바로바로 이렇게 바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안정감 있어요, 생각보다. 안정감? 네. 근데 이거 말고 좀 사고 싶었던 차가 있어요? 네. 아반떼 타기 전에 아우디 A4를 탔었는데 그때 제가 아우디 이트론 GT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아시죠? 많이 부담이라는 거. 지금 요 차에 탄 사람 다 못 살 것 같은데요? 그 2억 타지 않나요, 거의? 아, 근데 요 미니가 강가 보면 좀 돼요? 아, 가격 방어가 진짜 잘 됩니다. 외제차 중에 가장 잘 됩니다. 아, 네. 보통은 시동 켜면 네. 천만 원씩 그냥 떨어지잖아요. 네. 네, 저희는 수요층이 중고시장에서 너무 많아서 가격 방어가 진짜 잘 됩니다. 유지비 감면 하셔야 되니까 이게 3종 전공으로 들어가서 주차료 공영주차장 50% 감면입니다. 아, 50% 감면이에요? 그리고 공항 주차장도 감면됩니다. 아, 뭔가 혜택이 좀 많긴 하네. 아, 많습니다. 아. 디자인이 네. 저희가 페이스리프트가 되거나 풀체인지가 네. 돼도 크게 변동되지 않아서 아. 이게 구형인지 신형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진짜 좋은 점 중에는 하나죠. 아, 네. 그래요? 어때요? 이 차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견적 한번 받아볼 생각 있어요? 가시죠. 아, 진짜로? 진짜로? 네, 진짜 받아봐요. 아, 너 너무 나락으로 빠뜨리는 건 아닌가 싶은데? 갑시다. 알겠습니다. 아, 요게 뭐예요? 견적서? 이게, 네, 견적서입니다. 몇 개월로 했어요? 지금 60개월도 해왔고요. 60개월? 36개월도 해왔고요. 아. 여러 가지로 뽑았습니다. 지금 요게 몇 개월짜리예요? 이게 60개월입니다. 60개월 했을 때 그러니까 이자율이 8.69. 아, 60개월. 월 납입금 일단은 81만 1000원이네. 7,000원. 81만 7,000원이면은 아, 일단은 100만 원 받아서 81만 7,000원 내면은 네. 60개월만 내면 돼. 그러면은 19만 원이 남네. 19만 원으로 하루에 밥 한 끼씩 하고 만 원씩 쓰고 엄마한테 좀 더. 안 되겠다.
차한테 보험료도 내야 되잖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100만 원 안 넘네요, 진짜로. 유예금을 제가 잡아놨습니다. 아, 유예금? 네. 아, 이거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겠다. 유예 할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유예 할부? 네, 리스너 아닙니다. 이게 그럼 처음에 얼마 내야 돼요? 처음에 여기 보시면 72만 6,500원. 아, 72만 6,500원만 내고 거의 그럼 선납금 없는 거네요? 네, 선납 없이요.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아, 요거 내고 월 납입금 81만 7,000원 내고 다 내고 나면 맨 마지막에 1,700만 원 또 내야 돼요? 네, 맞습니다. 5년 뒤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아, 이 5년 뒤에? 네.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이자율 낮은 거 있다면서요? 네, 보이시면 이자율 1.99%입니다. 1.99%는 어떻게 네. 난 거야? 약간 8%대였는데? 대신에 네. 조건이 있습니다. 네. 선납금이 30% 이상이어야 되고요. 할부가 36개월입니다. 왜 이렇게 낮아요, 이율이? 저희 이번 달 프로모션 진행 중입니다. 진짜? 네. 이 가격 괜찮겠어요? 좋은데 선납금이 있네. 아, 1,500만 원 내야 되네요? 네, 맞습니다. 좀 어떻게 못 당겨줘요? 이거는 또 할부가 또 가능합니다. 아, 할부를 네. 막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거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네. 선납금 할부는 제가 금융사 알아봐드리도록. 근데 뭐 1,400 정도야. 좀 제가 샤바샤바 해봐야지 엄마한테. 여기 월납입금이 괜찮다. 49만 2천 원. 너무 괜찮은데? 원래 100인데 네. 절반 이하로 내려갔다. 여기 지금 아까 3도어의 S죠? JCW입니다. 아, JCW요? 네. 너무 좋은데요? 방금 우리 타고 온 그 차요? 네, 맞습니다. 네? 가장 비싼 차량이지만 월 납입금은 낮죠, 생각보다. 네. 진짜 잘 오신 게 이번 달에 국산차 타시는 분들께 추가 할인을 도와드립니다. 국산차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추가는 얼마인데요? 추가 차량가의 1%라서 네. 거의 60만 원 정도. 아, 또 할인해줘요? 네, 보험료 180이 나오더라도 100만 원 지원 들어갑니다. 매년이요? 아, 1년만? 1년간. 아, 1년만? 네, 1년간. 근데 지나면 보험료 또 내려가니까요. 아... 네. 난 그냥 미니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데리고 온 건데 좀 혜택이 좀 강력하겠네. 전시장 오셔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재빨린 잠깐만 나와봐요. 왜, 왜? 엄마한테 전화 좀 해야 될 것 아, 같아. 진짜로? 제가 갖고 갈게요. 아, 네. 뭐야, 왜 저 바로 안 되는데? 이거 바로 좀 더 고민해봐야 되는데 이거.